자, 그러면은 이제 가공 경모에서 곡면 정삭에서 블렌드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자, 대상 드라이브 곡면. 대상 드라이브 곡면은 다 선택해보죠.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형태에서 체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체인이 솔리드가 아니라, 여기서 체인을 잡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을 선택해서 여기까지를 대상으로 하겠다. 체인을 두 개를 선택을 한 거죠. 두 개의 대상을 체인으로 선택을 했다. 브랜드에서 체인하고 점 잡은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오볼로 작업을 한것 같아요. 이 RV가 3R이거든요. 그래서 좀 작게 설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볼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거르기에서 볼앤드밀인데 5짜리로 하겠다. 자, 공구번호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자, 5번을 했고, 거기 최초 회전수 4000에 이송 속도는 500 정도 준것 같네요. 500, 80, 500. Z축은 80 정도 좋네요. 먹기 속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곡면 조건에서 가공 여유는 0으로 했고요. 안전 높이 일단 50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공 조건. 가공 조건에서 스택 간격을 100분의 5로 줬네요. 0.05. 가로방향 3D 형태 해서 조건을 줬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브랜드 조건은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깊이 잔 없고, 틈새 이송 형태도, 서페이스, 면 따라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곡면을 따라가면서 하겠다. 이제 브랜드 경로와 경로를 연결할 때 서페이스를 따라가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르기도 지금 계속 쓰고 있네요. 그래서 절삭선을 최적화한다는 뭐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보면 일단은 위에서 점하고 외곽 체인하고 그 사이를 옵셋한 형태로 대상 커브를 만들고, 그 커브를 밑에다가, 즉, 드라이브 곡면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개념이죠. 투영을 시켜서 경로화 한다는 얘기인데, 간격이 좀 촘촘하네요. 이게 내가 잘못 봤나? 100분의 5를 줬어요. 스택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네요. 그냥 줘봤는데,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적게 줄 건데 그랬네요. 컴퓨터가 너무 버벅거리는데, 이렇게 주게 되면은 100분의 5. 스택 간격을 100분의 5를 주면 거의 엄청 맨들맨들 하겠네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대기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만 가만히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5%를 하고 있는데, 간격을 좀 작게 줄 건데 그랬네요. 일단은 대기하겠습니다.